아, 씹을 때로 맛있다. 아무래도 이거 주간짜지 해야 돼. 좋아, 좋아. 뭐. 끝. 안녕하십니까, 고유미 여러분들. 거지TV 거지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도산공원 근처에 있는 하인다이닝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디 갈까 생각할 때는 캐치테이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사진도 예쁘고 점수도 높고 리뷰 같은 거 살펴보고 결정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에도 하인다이닝 찾아가게 됐습니다. 12시에 예약했는데 바로 앞에 마담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착하자마자 여기에 이름도 적어주시고, 자, 메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뉴는 점심에는 85,000원입니다 자세히 한번 메뉴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저녁의 메뉴입니다. 14만원. 스파클보다 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두번째는 산타니올라는 거를 부탁했었습니다. 처음에 매니저님께서 저를 바로 알아보셨는지 안 알아보셨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본인 이름으로 예약 들어왔다고 해서 일본어로서도 메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미세한 서비스도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이네요. 가게 이름이 뭐죠? 마테르. 마테르는 일본어로 기다릴 수 있다는 기다릴 수 있다. 마테르. 자, 바로 옆에는 와인 세라처럼 생겨 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2022년 10월달에 오픈하셨다고 했고요. 김현빈 셰프라고 해서 호주에서 공부한 다음에 덴마크에서도 근무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스파클 호타르를 위스키 잔으로 주시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열입니다. 연못 느낌으로 참외, 오이, 채소 육수에 올리브오일, 수치개미, 야로우라는 작은 컷으로 연못처럼 해주셨습니다. 일겹현주를 만드는 수치개미 위에 부어주셨고요. 입맛을 확 올려주네. 맛있다. 여기 잘 하실 것 같아.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약간 그 전체열의 위에 있는 그 컷이 이름이 뭐라고? 야로우. 아, 마가 야로. 아니, 야로우. 그 말을 지금 하려고 지금 카메라 꼈잖아. 야로우라고 하니까 마가 야로. 자, 여기서 스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카미 즈케 참치 석살인데요. 어린 참치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뎁기로 손을 닦아주시고 안에 한지로 만든 샤리. 너무 맛있다. 살을 안 찌우고 갔네. 어, 그치? 이거라면 10개 먹어도 돼. 단백질이잖아, 그치? 좀 맛있는데? 네, 이거는 저녁에 메뉴를 서비스 주셨을 수도 있어요. 메뉴판에 없었던 것 같아서 그건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스시베에 있는 데프기라고 해서 손가락 닦아는 이 디테일을 보십시오. 자, 다음에 열이 나왔습니다. 한치예요. 이 접시가 초반에 베스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 맛있다. 이거 뭐야? 내가 이번에 살을 빼려고 이런 기름 있는 거 안 먹었잖아. 너무 맛있어 이게. 뭐야? 오늘의 베스트. 자, 다음의 열입니다. 안에 이렇게 해보니까 참치가 양념되어 있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마차채는 간장 느낌도 있고 그리고 참깨, 참기름 같은 향도 있어서 한국식 회 느낌이 난다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파워도우도 여기서 만들었다고 하셔서 위에 올려서 먹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냥 먹는 것보다 빵 위에 올리는 게 훨씬 맛있어요. 자, 다음에 열입니다. 당근 열입니다. 제주 흑당근을 감귤류로 피클링 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당근 가지고 이렇게 예쁜 열이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안에는 슬라이스한 당근이 보이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플랜트가 되나요? 이것도 와인 안주야. 뭐든지 다 와인 안주. 동가류하고 산미과 기름이과
당근과 조합이 너무 맛있어. 뭐야 이게? 너무 맛있다. 당근 먹고 이렇게 간도하는 게 오랜만이네. 자, 2000도까지 먹었으니 굉장히 열이 쓰진 높다는 거를 알았었습니다. 덴마크에서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 중에 거기서 몇 번이나 1등 했던 노마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역시 셰프라는 거 어디서 어떻게 잘 배우고 왔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었던 것 같아요. 자, 메인 코스입니다.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한 입에 먹기엔 좀 크지 않아? 그지? 맛있나 보네. 맛있나. 뭐라고 양양 뭐. 맛있나. 오리 먹고 맛있다고 잘 안 하잖아. 그래? 다음에 하늘 체크 등심 스프로 그은 거. 2 플러스 체크 등심 먹어보겠습니다. 식을 좀 맛있다. 아무래도 이거 주관자도 해야 돼. 한식이세요. 좋아 좋아. 뭐. 끝. 자, 이렇게 먹고 소르베가 나왔습니다. 재밌는 맛이네. 메뉴에 오이가 두 번 나왔잖아. 여쭤봤더니 오이 싫으면 감자 아이스크림 맞는지 참외만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함이. 왜냐면 스시 오마카세 오셔서 오이 못 드시는 사람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 식사 맛있게 드시네요.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요. 셰프님께서 인사하러 와주셨습니다.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셰프님 노마에 계셨대. 덴마크에 있는 그 세계 1등 약국이야.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야. 맛이라는 진짜. 그 식당 어떻게 알아? 어디서 들어봤어? 첫 번째 열이 맛은 너무 예뻤지. 먹자마자 수준이 달랐어. 맞아. 끝. 이거 먹어보세요. 안 따라서 좋아. 사모님 어떠셨습니까? 오늘의 베스트는? 베스트? 당근도 맛있고. 당근 맛있었어. 처음에 나온 것도 나는 오이 좋아해가지고 크림치즈 들어간 한치. 그게 딱 내 스타일. 메인코스 소고기도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대만족해서 왔습니다.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첫 번째 요리부터 비주얼이나 맛의 조합 브레이팅까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나왔길래 여기가 뭐죠? 왜 이렇게 맛이 있는 거죠? 맛에 비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유명하지 않은 것 같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노마에서 공부하고 오셨던 분이다 라고 해서 그때 이해가 갔더라고요. 비교적으로 아직까지는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거나 작년에 오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슐랑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꼭 미슐랑 완스타는 받지 않을까 싶네요. 완스타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나서 가격이 좀 또 올리면서 더 좋은 재료들을 쓰면서 2스타, 3스타에 가는 길도 충분히 보이지 않을까. 오랜만에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미래가 밝은 대표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약 난이도도 아주 높은 편이 아닐 것 같으니 유명하게 되기 전에 가셔서 한 번씩 식사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